금일 오후 4시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교육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개발 전문 농업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울진군 관내 군민 중 24명이 지원해 그중 22명이 지난 4월부터 20주에 걸쳐 매주 1일 3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했습니다. 원예 심리 상담사는 원예를 활용해 노인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, 학교,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. 원예 심리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.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봤습니다. 20주일 교육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. 그래도 그 세월 동안 휴가 없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하셨는데 함께 마무리 같이 할 수 있어서 교육 기간 중에는 현장 실습을 비롯해 마지막 주에는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자 22명 전원이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는 등 교육 열기가 더 한층 높았습니다.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격증이 되리라 확신하고 하여튼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을 사회봉사를 위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원예 심리 치료사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동안 감사합니다. 20회기 동안 매일 6시간씩 힘들고 덥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앞으로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.